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단 하단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상단 하단. 엔터 하고, 여기서 div.btn close 버튼 close라는 거 하나 넣어요. close. 한 다음에 이 녀석에 한번 너비를 잡아볼게요. 너비 30, 높이 30. 자, 백그라운드 레드.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저는 3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아실 거예요? 블럭 요소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거 둘 다 오프하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가죠? 네. 근데 마진 라이트는 없애버리면 얘가 우측에 붙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div 3개를 놔보겠습니다. 그럼 div 1개, 2개, 3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저 여기다가 포지션 릴러티브라고 하고 여기 밑에 있는 div가 두 개만 필요해. 두 개. 네. 세 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레프트 0 너비 100% 높이 20%,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자, 이건 쉽죠, 여러분? 여기가 릴러티브고, 탑 0, 레프트 0, 너비 100%, 높이 20%.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탑을 한 40%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40%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로테이트가 뭐예요? 로테이트 회전이죠? 마이너스 45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마지막 그 녀석은 로테이트를 반대로 틀어주면 된다. 45도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랙으로 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레드 빼주면 요거 완성이다. 근데 저는 일단 여기만 줄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